JYJ가 첫 정규 앨범 In Heaven을 발표했습니다. 지난달 30일 가진 기자회견 현장인데요. 안녕하세요. JYJ의 김준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재중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박유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번 그 JYJ의 최초 한국어 앨범인데 그 In Heaven 이고요. 그리고 이번 앨범은 80% 이상 저희 멤버들의 뭐 자작곡이나 작사 그리고 멤버들의 직접 그리고 참여로 만들어진 앨범입니다. In Heaven은 JYJ가 그동안 국내외 콘서트에서 선보이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. 뮤직비디오에 멤버 김준수와 배우 송지효가 출연해 연기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. 무엇보다 그냥 제가 첫 여배우분과 뭔가 이런 상대역으로 뭔가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고 제가 또 지효 누나를 원래 되게 팬이었었는데 또 이렇게 같이 촬영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여러 가지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그룹 결성 2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하는 소감이 남다를 듯한데요. 사실 뭐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앨범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연한 일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저희에게는 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뭐 팬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많은 관계자분들, 스태프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어제를 결성한 지 저희가 이제 약 2년이 됐습니다. 2년이 됐고요.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첫 스타트의 발을 내민 것 같은데 저희 자신에게도 좀 많이 기대가 돼요. 안녕하세요. JYJ입니다. 저희 JYJ의 한국 앨범 In Heaven 많이 사랑해주세요. JYJ 화이팅! 김재중 화이팅! 오기천 화이팅! 장난결인 모습마저도 어쩐지 멋져 보이는 새 남자 JYJ. 한국 대중가수로는 처음으로 유럽 단독 공연에 나서 스페인과 베를린에서 각각 콘서트를 열게 된다고 하는데요. 멋진 무대 펼치고 돌아오길 바랄게요.